저희 회사는 대형 파라솔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. 요번에 IoT를 결합된 다기능 그늘막을 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개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쿨 산업전에 전시된 제품은 IoT 다기능 그늘막입니다. 최첨단 휴대폰과 PC에서 모든 기능을 제어를 하실 수 있고요. 자동으로 알아서 그늘막이 펼쳐지고 접혀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제품이 나가게 된 곳은 뭐 놀이파크라든지, 그다음에 관청, 어린이집이라든지, 그다음에 관공서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, 현재.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입장을 하는데 매표소 입구에 대기자들을 편안하게 그늘을 사용할 수 있게 거기에 대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진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기다리는데 폭염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게 거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열몇 군데 지자체에 납품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쿨 산업전에서도 지금 여러 지자체하고 계약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해외 진출된 사례는 없고요.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요게 저희 제품 자체가 폭염 대비 그늘막이기 때문에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호주, 그 다음에 뭐 일본, 그 다음에 미국,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. 저희 제품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폭염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희 제품이 수출이 돼서 전 세계가 폭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